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부가 성인이 되어서도 좀더 능숙하게 사용을 해서 그 지식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습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영상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해당하는 내용은 영어 내용뿐만 아니라 국어 과목에 대한 것부터 전반적으로 대학교 생활을 할 때나 대학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께서 미리 아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본인의 앞으로의 공부에 좀더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감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감기에 대한 내용을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감기라는 병은 무엇이며, 감기라는 병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감기라는 병이 흔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나 그렇게 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쉽게 걸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셨다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지식을 습득하셨으면은 그것을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읽고 본인의 언어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쓴다는 거는 말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장기 기억으로 갈 때는 여러분 타자를 치는 것보다 연필을 손에 쥐고 직접 써보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쥐고서 본인이 지식을 습득한 내용을 본인의 뇌로 생각한 대로 그것을 요약을 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식을 습득해서 요약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적을 때는 지식을 습득한 내용만 적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본인이 이 내용이 앞으로의 나의 생활을 하는데 감기를 안 걸리는데 도움을 줄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을 줄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평가를 한그 내용이 적으실 때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더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식을 처음에 습득하시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셨다면 세 번째는 바로 적용하기예요. 적용하기 자신이 배운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실생활에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본 뉴스에서나 아니면 지인이 말을 했던 것에서나 직접적으로 자신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현실에서 직면한 내용에다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이 이렇게 언어로 해석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 기억으로 갈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것을 직접 해석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지 않거나 않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독서를 해서 그것을 필기를 할 때나 그것을 필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나 아니면 자녀에게 그 지식을 전달할 때나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전수자들한테 이제 전수도 시켜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본인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감기라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자신이 이해한 바탕으로 지식을 자신이 평가해서 쓰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식을 적용하기. 그래서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마주한 내용을 갖다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것에서 대해서 배웠으면은 아 나는 이러한 책에서 감기는 이렇게 걸리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내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니 이것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더 어렵더라.
그래서 내 실제 생활에서는 감기를 막는데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몸에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반응이 더디지기 때문에 감기를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밖에 나가면 춥고 안에 있으면 덥고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한계이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감기를 걸리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 D를 먹어서 조금 면역 체계를 높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서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나 그래서 최대한 감기를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의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풀고서 자신이 직접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나의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풀고서 자신이 직접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효율적으로 다음에도 여러분께 효율적으로 영어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